상당히 좀 시리어스한 케이스입니다. 진지파의 레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발치를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다리게 되면 진지바 레벨이 완전히 리버스 스마일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구 메인플란트 수술방 23번째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입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상당히 좀 시리어스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4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뭐 전신 건강은 비교적 좋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치주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상악 전치부가 매일 흔들린다는 것을 주소로 오셨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개의 치아가 벌써 미싱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소로 오셨습니다. 30번 때도 보면 몰라가 아주 좋지 않으시죠. 이분도 이쪽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상악 전치부 그리고 10번 때의 구치부를 회복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우리 한국 정서상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진지바의 레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다리게 되면 진지바 레벨이 완전히 리버스 스마일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한 수술로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스마일을 진지바 에스테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라이브 서지 케이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구치부도 사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뉴마티제이션 되어 있고요. 14번부터 시작해서 17, 16번까지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이너스 본그래프트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본이 얇아서 이걸 보철 과정 보철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잡힐 건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지요. CT 상태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위에 보시다시피 아테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피해서 라테랄 윈도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치부도 보면 한쪽은 22번 쪽은 비교적 폭이 있지만 12번 쪽은 상당히 골폭이 얇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지바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면서 또 수술과 함께 또 보철, 전치부는 또 이미디어트 템포라이제이션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